대화와 협상을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이춘석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춘석 위원장의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국회에 1시 30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국회 유곽도로를 두 바퀴 돌고 둔치 주차장에 차를 바치고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국회의원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국회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지지 세력들로 점거되고 완전히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또 내일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규모 규탄 대의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선동함으로써 협상과 타협의 전당이 되어야 할 국회를 극한으로 치닫고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만드는 자유한국당은 과연 공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 있는지 뒤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수렴해서 대화와 신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매번 손바닥 뒤집듣기 번복되는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면서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국회와도 우리 국민과도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다는 것을 명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4+1 협의체에 임했던 정의당 및 소수 정당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상에서는 99-1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선거법 개혁은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가 소수 정당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다수당인 우리 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의 연동률에 있어서 최대 25석 내지 30석까지로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게 된 소수자와 직능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자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누를 달라는 우리 당의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및 소수야당들이 마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에 캡을 씌우는 것은 부당한 제한을 둠으로써 비례제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진실을 명백히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것을 양보한 우리 당의 진정성을 가지고 온 협상의 바탕으로서 바람직한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및 소수 야당들이 국민 모두가 원하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선거개혁이 좌절된다면 검찰개혁도 물 건너갈 텐데 이것을 강 건너 물 구경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예비후보 등록 시작하는 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 과정 협상을 통해서 향후 21대 국회 구성을 원활히 하고 이러한 반목과 대립의 구도를 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 정장들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서 협의의 의미에서 조속히 20대 국회를 원만히 마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른 정당들에게 촉구합니다. 네, 다음.